날로 늘어나는 서울 시민의 교통 수요에 대비해 서울시에서는 정릉동에서 평창동을 가로지르는 부각 터널을 기공했습니다. 내년 6월 30일에 완공될 이 터널은 수도 서울의 균형 있는 개발과 발전, 관광 도로의 역할은 물론 유사시 산업 군사 도로의 구실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부각 터널을 그림으로 보면은 미아리 정릉동 배밭골에서 750m로 평창동까지 뚫려 세금정 로타리를 지나 부각 관상도로와 접속됩니다.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의 이 취임식 광경입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 김두만 대장은 임기를 마친 김성룡 대장으로부터 공군기와 지휘권을 이어받고 촌각의 착오도 있을 수 없는 임전태세를 갖추고 백전백승의 강한 정신력을 가진 정병 강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국을 배우러 온 제1한국인 여학생들이 여군 훈련소에 일일 입대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1교포 하기학교에는 720명의 남녀대학 고등학생들이 우리말을 비롯한 조국의 참모습을 배우고 있는데 이날은 여군 훈련소에서 여학생들이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록 일본에서 태어나 고국을 처음 찾아보지만은 북한 교류와의 투쟁에는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 없어서 자원 입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 교류를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다 나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꾸며보려는 알뜰한 주부들의 저축구역이 은행 창구에 몰렸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내가 더 많이 돈을 모아보겠다는 가정주부들의 마음은 발전하는 우리 사회의 밝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내 남편의 힘겨운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주부들의 마음가짐은 누구의 권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저축하는 조그마한 정성과 성의는 윤택한 가계를 위한 길이며 조국 근대화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기회보다 안전한 저축은 현명한 주부의 생활 설계라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국 농어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하계봉사단에서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취약지구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내 한 방울의 땀이 사랑하는 내 조국을 살찌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겠다고 말하는 이들 봉사단원들은 그동안 지루한 장마로 인해 파괴된 도로 보수를 비롯해서 어린이 이발과 진료, 부녀자들의 부업 장려를 지도하여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바주군 천연면에 있는 금곡 유가원. 1958년 5월에 부모 없는 것을 슬퍼만 말고 모두 힘을 뭉쳐 잘 살아보자는 진기열 원장의 끈질긴 외침에 따라 서부전선 최전방에 10만 평의 황무지를 80명의 고아들이 바위산을 깨고 파헤쳐 다듬기 1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파헤쳐 일군 땅에는 복숭아, 배, 포도, 사과가 풍성하게 가꾸어져 연간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또 원아들을 위해 다자, 편물, 미용 등 기술을 가르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세무용 강습회가 8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열렸습니다. 이 무용 강습회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부가 제정한 국민가요를 소재로 삼아 국민교육헌장 보급, 무용 보급, 국민가요 보급 등을 비롯해서 각급 교사들의 세무용 지도의 기본 동작을 익히게 됩니다.